20일 새벽 광양읍의 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6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일부 주민들은 대피 안내 방송이 안 들렸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전남도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군정 중국 상하이시장이 경제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중국 현재 관광설명회를 통해 중국항공사와 무안국제공항 정기선 취항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녀의 물질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는 사람이 없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중국 상하이시와 교류 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21일 상하이시청에서 궁정시장과 회담을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 전남 방문과 무안 상하이 전기노선 취항을 제안하고 무역투자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어진 관광설명회에서 김 지사는 루티산 동방항공 부사장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상하이 전기노선 취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방항공은 11월부터 주 2회 전기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21일 새벽 광양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금세 주변 차량으로 옮겨 붙었고 새벽 시간대 주민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는데요. 화재 지점과 인접했던 동주민들은 대피 방송이 잘 들리지 않았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2일 새벽 1시 반쯤 공동주택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꽃이 감지됩니다. 새벽 시간인 만큼 지하 2층에는 차량 수백여 대가 주차돼 있던 상황. 불은 금세 주변 차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광양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와 광양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 만큼 화재 진압과 동시에 주민 대피에 집중했습니다. 130여 명의 주민들이 아파트 지상 공간과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6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차량 10대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지하주차장이 환기에 취약한 만큼 원인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소형 차량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소방당국은 연기 배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조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차량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타이어 이런 것들이 타다 보니까 차량이 지금 전소된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10대 정도 전소되다 보니까 농연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화점 확인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발화 지점과 가까운 동 주민들은 긴박했던 대피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전화로 화재 사실을 알게 돼 대피하거나 누군가가 집 대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빨리 대피를 해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같은 지인이. 그래서 일단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걸어서 내려갔어요. 그때 이미 계단 내려갈 때 다들 이제 방송 듣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양시는 즉시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송이 안 들렸다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와 함께 방송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같은 그 화재 등 위급상 발생 시 세대별로 안내 방송을 하는데 안 들리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건축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각 공동주택의 방송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소에 관련 공문 등을 발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주민 61명이 경상을 입은 광양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는 차량 100여 대 이상이 주차돼 있던 만큼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죠. 전남에도 500여 대가 투입됐는데 규모도 적을 뿐더러 정작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두 살 때 척추결핵 진단을 받은 올해 42살의 황순원 씨. 하반신이 마비돼 40년째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황 씨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그런데 이용자에 비해 콜택시 수가 부족해 많게는 1시간가량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10년째 외치고 있지만 약속을 내걸었던 전라남도는 묵묵부답입니다. 황 씨가 휠체어를 끌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김용룡 도지사님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서 확보해주겠다고 공약을 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악담을 받기 위해서.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는 모두 575대. 전남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4만 명으로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더구나 장애인 콜택시 한 대당 하루 10시간, 주로 주간만 운영되면서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전남 장애인 단체는 택시 한 대당 운전원을 2명으로 늘려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 전남도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우선 장애인 콜택시는 198대에서 241대로 늘리고 운전원도 26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재원의 문제인데 재정의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고 또 현재 국비나 국가 재원, 그다음에 우리 도 여러 가지 재원의 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0억 원과 기금 11억 원, 총 3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간 확대도 다음 달부터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 10시간에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과거부터 해녀들의 물질은 삶을 영위하는 활동이자 독특한 공동체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는 고령화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어촌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데요. HCN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나자마업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제주 해녀를 등재할 정도로 한반도 해녀 문화의 명맥이 계승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해녀 수와 고령화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해녀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부터 해와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해 물질 2년 차에 접어든 한 청년.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을 어촌계가 유지되는 새 동력원이 됐습니다. 수업을 나와가지고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많은 관심인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녀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포항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현재 활동 중인 해녀는 40여 명. 다른 어촌계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명맥을 잇기 위한 젊은 해녀 해남의 유입은 절실합니다. 어촌에 노령화대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하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뭐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모든 면에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등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건 의미가 큽니다. 어촌마을의 경제성 회복과 해녀 문화의 전승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신규 유입이 되는 데는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초기 비용과
그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감소로 척박해진 환경에다 고령화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해녀 문화. 전통적인 어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원 확대와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4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 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을 접수하고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비속어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과 교사를 분리시켰으며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뒤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목포해경이 섬마을에 70대 응급환자 3명을 육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아침 8시 10분쯤 신안 하이도에서 70대 남성이 급성 신우신염을 앓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자를 육지로 옮겼습니다. 이어 저녁 6시 반과 7시 50분쯤 진도 조도와 신안 홍도에서는 각각 심근경색과 복통을 호소하는 70대 환자를 경비 함정으로 옮긴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은 22일 기본급 12만 7천 원 인상, 격려금과 상품권 450만 원 지급 등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6%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원 출연, 제도 개선 특수부서 운영, 해외연수 실시 조항 등도 담겼습니다. 강진군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세우고 민생안전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청과 사업소, 읍면복지센터에서 종합대책반 6개를 꾸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자동차 정비업소 운영 현황 등이 담긴 종합안내자료를 배부해 생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의 벼작황이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고 6월과 7월 사이 잦은 강우로 쓰러진 피해와 병해충 등이 발생했지만 태풍 피해가 적고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작황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를 분석해 내년도 농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대입 면접 준비 맞춤형 1대1 입시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7일과 11월 4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수 지역 고3 수험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기와 2기 모집 인원은 모두 100명으로 희망할 경우 1기는 이달 25일까지, 2기는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서 드론 UAM 엑스포 행사가 열립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UAM 존에서는 실증 기업의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드론 존에는 드론 팝배틀과 드론 농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회의를 개최하고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론 기본 교육과 조립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20기 기농 기촌 행복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20기 교육은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문 강사와 선도 어가를 초빙해 맞춤형 이론 지도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희망할 경우 이달 13일까지
교육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